렘넌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6일 월요일이에요. 렘넌트들,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나요?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그래요. 뜻을 정한 렘넌트와 부모였지요. 오늘도 예배와 미션을 통해서 우리도 뜻을 정합시다. 그럼 이번 주 암송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암송하고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해 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만
자, 따라서 읽으세요. 뜻을 정한 렘넌트와 부모. 내 이름은 다니엘이야. 내 이름은 사드락이야. 내 이름은 메삭이야. 나는 아벤느고야. 우리는 이곳에 포로로 끌려왔어.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고 있어. 그래,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 바로 이 강대국 바벨론을 살리기 위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거야. 아멘! 길을 비켜라! 이곳 강대국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께서 입장하신다! 여봐라, 황관자. 예, 임금님. 이곳 이스라엘 포로들 중에서 괜찮은 아이들이 있다던데 그 아이들을 준비해서 내게 데려오거라. 예, 임금님. 자, 줄을 서거라. 자, 빨리 빨리 섭시다. 자, 번호 하나, 둘, 셋, 넷. 번호 끝. 자,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임금님 앞에 서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무슨 준비요? 자, 여기 임금님께서 내리신 음식이다. 이건 고기와 포도주잖아. 그렇다. 바벨론의 우상에게 절할 때 쓰이는 아주 특별한 음식이란다. 이 음식을 우리가 먹으라고요? 그래. 3년 동안 이 음식을 먹고 힘을 얻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아니, 우상에게 절할 때 먹는 음식을 우리 보고 먹으라고요? 이때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어떤 뜻을 정했을까요? 우리는 이 음식을 절대 먹을 수 없어. 이 음식 우상 숭배할 때 썼던 것들이잖아. 이 음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더럽힐 순 없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렘넌트라고. 렘넌트 여러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고백해 볼까요? 큰 목소리로 고백할 수 있겠나요? 따라서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다.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다. 황관장님. 그래. 저희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아니, 이 좋고 귀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말이냐? 이 고기와 술을 먹지 않고 이 채소와 물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채소 좀 보여줘요.
저 꺼내서 보여줘. 호박도 있고 무도 있고 조금 맵지만 고추도 있고 옥수수, 토마토, 양배추, 감자, 브로콜리, 당근. 우상에 드리지 않은 이 채소와 물을 먹겠습니다. 그럼 고기 안 먹겠다는 거예요? 네. 네. 아니, 너희들이 채소와 물만 먹는다면 얼굴이 안 좋아질 것이다. 너희들이 얼굴이 안 좋아진다면 내가 임금님에게 혼난단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황관장님. 우리가 열 밤 동안 이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얼굴이 안 좋아진다면 그때 이 고기와 술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와 물만 먹었어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네 소년에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모든 책을 깨닫게 하셨어요. 바벨론에 수많은 똑똑한 학자들과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너희 렘넌트들이 가장 지혜로운 아이들이다. 내가 너희를 왕궁으로 부르노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겠다냐? 세계복음화를 하겠대. 여러분이 증거해야 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자, 마지막입니다. 따라서 크게 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재앙을 멸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 세계 땅끝까지 증거할 렘넌트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 응답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우리 렘넌트와 부모님 또 줌으로 주중에 다락방 하죠. 다락방 하면서 중요한 결단을 내는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세요.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를 생각하며 우리도 똑같이 고백해 볼까요? 그럼 내 마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담는 오늘의 미션 활동 시작!